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대 의대 교수의 팩트체크는 거의 묵사발로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막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무식한 주장을 뭐 대국민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을 뗀 겁니다. 저도 이런 대국민 담화를 보고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예, 악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구나.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구나. 어떻게 저렇게 타이밍을 놓치고 저렇게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 전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담화문 전반에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해서 그래서 전문을 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울 의대 교수들의 이야기는 지금 의사 정원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해법이 다른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수가 조정, 지역 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 공공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의사 인력의 재배치를 유도함으로써 10년 뒤가 아닌 바로 당장부터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인력 증가를 시도하기 이전에 의료기획이 선행돼야 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정원돼야 될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 주장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의과대학 정원 3,058명으로도 2030년에도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2명을 넘어서 3.4명이 되고 2040년에는 인구 수 1,000명당 의사 수는 4.4명에 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은 경제학 원론을 대학에서 되게 배우는데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지금도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경제학 원론을 가르친 교수님이 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거든요. 경제 경영이란 것은 한정된 자원을 잘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 자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 자원이 제대로 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학과 경영학에 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의사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센티브 제도를 바꾸면 되고 그 인센티브 제도가 의사들의 바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필수 의료 분야하고 지역 의료 분야의 수가 조정하고 민형사상의 여러분들 의료 소송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대 의대 교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장을 높게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말씀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정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대학에 정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 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고 정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2026학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정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왜 2,000명을 늘립니까? 묻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께서 2,000명의 못을 박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냥 까라면 까는 게 아닌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까라면 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신은 하다가 이러면 대통령직 그만두면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 제도를 계속 잘 유지 보수 발전시켜야 될 게 모든 국민들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 말씀이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을 결정했다고 비난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입니다. 제가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000명씩의 급격한 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러면 한 해에 교육 여건이라는 게 있는데 정원의 67% 한꺼번에 늘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거칠고 무식한 방법입니까?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하였던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할 수 없잖아요. 지방의 이름 의대에 정원 배치한 것도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거죠. 2,000명을 왜 했냐?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이름 대통령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학을 뗀 겁니다. 대국민 남아를 보고. 왜? 거짓말이 전부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 주장입니다. 영국, 일본 등 과거 의대 정원을 정원한 나라들은 모두 그 산출 과정에 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의대 정원 결정기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 수급 분과의 멤버 20명 가운데 14명이 임상의사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진료를 하는 의사란 겁니다.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몇 명의 임상의사와 얼마나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까? 복지부 의료기가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없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이번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여러분들 뭡니까? 신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를. 나라를 윤 정부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파 정부를 등장시킬 때는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죠. 최소한 이런 우파 정부는 합리와 순리와 공정과 그다음에 개선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죠. 일단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상식? 대통령의 상식? 내 상식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둘러대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깜빡 다 넘어가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 의료 바이탈학과에 종사하는 의사 수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 걸러서 각종 뵌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 진로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엉터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를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다 깜빡 쏘가 넘어가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윤 대통령 말씀입니다. 실제 연구계가도 이것을 입증합니다. 뭐가 입증하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OECD 보고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 진로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OECD의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해피 가능 사망률의 3대 건강 지표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 밀도 편차도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이용률과 입원율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반드시 대통령으로 수행해야 될
선거 공정성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전에 그냥 당부의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개혁은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린 식으로 한 겁니다. 대통령 말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서울대 의사들 주장입니다. 연구 방법력과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결론은 다양합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이용활동량과 활동의사수를 기준으로 의사의 생산성과 진로입습의 시나리오를 통해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을 때 연구에서 가정한 총 4개의 시나리오에서 현재 또는 2027년부터 의사의 공급량이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40년부터는 의사 수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2040년은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144명이 남고 504명이 늘리면 9,000명이 남고 1,000명을 늘리면 1만 8,000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의사 증가율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높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 결국은 노인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삼고있는 새 연구 보고서도 모두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주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되게 의대 정원 확대의 정도에 따라서 향후 의사 인력 과잉 현상이 나타남을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예. 의료 취약 지역의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데만 예, 대통령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필수 의료, 바이탈과 수련은 받았지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와 감당할 수 없는 민형사 소송의 부담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당장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책은 그들을 바로 내일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다시피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눈앞에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1차 효과 외에 2차, 3차 효과를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의사라는 부분들이 부가가치를 크게 낳는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부가가치를 쓰는 분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됩니다. 의대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 필요한 인력이 의사입니까? 아니면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입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당장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의대 입시에 매달리게 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바로 보이기 시작한 학원가의 광고를 보셨나요? 풍선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이공계 인력들이 의대로 다 쏠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고려 안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서울대 의대 교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든 17종의 문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실린 내용이 너무나 소상하기 때문에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소위 그 반박문 팩트체크 내용은 한국의 의료 문제뿐만 아니고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암묵적 지식을 듬뿍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해가 여러분들 청와대 이름 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한 이번 조치는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고 예, 거친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야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아주 괜찮게 돌아가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버리는 그렇게 아주 악수를 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